생각나는 것이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부담이네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근데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시느라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생각이 나더군요.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시면서 하도 꽁꽁 안으시니까 사모님이 아유 아이 낳기보다 더 힘드십니까? 왜 이렇게 꽁꽁 안으십니까? 당신 아이 뱃속에 있는 거야. 나오게 돼 있지. 그러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잘 들으시고 아멘 아멘으로 그냥 다 받아가지고 귀가 되고 사이 되고 그냥 모양이 됩니다.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창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귀와 울리는 꾀꾼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힘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회원도 폐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폐하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니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의 여성을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본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